같습니다. 우리는 두란두 어린이 그림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어떤 페이지 보면 이다 먹고 둘 먹고 홍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옹. 하늘에서 내려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난 지꽤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그들은 그치고 배가 고파 모세에게 불평을 들었어요. 이 사막 먹일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애굽을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굶어 죽고 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들으셨어요. 그 저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메추라 이런 새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빵을 보내주었어요. 땅에 떨어진 이 만나는 끝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불타는 하늘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쭈었어요. 이제 빗장을 여쭤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위를 대신치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부두는 넉넉히 마신 만큼 말이에요. 이제 사막에 있어도 그 부분은 물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신계명 출애굽기 19절 2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산으로 끌어주었어요. 성령이 오르는 쾅쾅 번개가 번쩍 길었어요.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의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산 꼭대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돌판을 두 개, 십계명이 세 개 주셨어요. 백성들은 모두 그것을 지적하시라고요. 나와 다른 신이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대 하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이듬해 웅녕 부리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내 보물을 공격하라. 다섯 번째가 좀 이상해요. 우리 보물을 공격한대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내 도적질이네. 내 이웃을 알려라. 거짓 중에 하지 마라. 내 웃음을 집에 탐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아주 특별한 청막을 만들어 벽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 청막은 성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청막 위쪽에 구름을 퍼주었어요. 그놈나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끌어서 다 따라가지요. 12명이 총 당군 민수기
13장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의 통제권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저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땅의 개념을 들어 살펴보이시오. 청탐꾼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하지만 그곳에는 덩치가 크고 무척 힘이 셌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말했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모두 여호수아 갈래 마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다들 믿지 못하고 그러구나. 그들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막에 메고 다녔답니다. 라온이 두 사람은 지붕 위에 숨겨 주었어요. 공사대를 찾으러 오자 그녀는 말했답니다. 벌써 가버린 걸요? 서둘러 쫓아가면 잡으러 몰라요. 군사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보니 다 달려갔지요. 청탐꾼이 말했어요. 도와줘서 정말 고맙소. 우리가 돌아오면 당신과 가족들을 살려주겠소. 그러자 남은 청탐꾼이 화를 말고 도와주었어요. 읽어줄게요.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6장. 청탐꾼들이 안전하게 찾으러 돌아온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두 군사를 송둘레해지만 도와라. 제사장들도 뿔이나 팔을 불면 한끼 돌아오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6동안 해야 한다. 7째 날이 군사되는 성 주일이 7번 행자 기록을 해야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켰답니다.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었어요. 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튼튼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달려 들어가 성을 차지했어요. 청탐꾼들은 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 라함의 가족은 모두 살아남았답니다. 읽어줄게요. 엽장부 드보라 사사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쓸었어요.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라의 지도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은 두루라에게 모든 왕이 물리칠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두루라는 바락이랑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목록했소. 한 명의 군사를 끌고 언덕에 기다리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적들만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은 두브라에게 함께
가 되려고 부탁했답니다. 욕망은 지가 든 보답을 홍해를 생각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왕의 군대를 맞닥뜨렸을 때 보드라 행차기 외쳤어요. 앞으로 공격하라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계신다. 보드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승리했답니다. 오늘은 브란도 어린이 금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